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던전이 여기일 텐데 하늘을 나는 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갔던 데가 어디일까요? 여기 가려있네요. 하늘을 나는 닭은 과거에 돌아가신 닭이라 부활을 시켜야 돼서 요건가? 소라껍질 센서가 올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올리네요. 어디지? 범위를 지금 감이 안 와서 나무에 부딪히라는 건가? 빙고네요. 껍질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쪽 지역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샷을 써서 넘어왔습니다. 여기 아래 방향으로 가라가네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요 위치에서 여기고 아래 방향 순서대로 안 읽으면 되질 않습니다. 옆쪽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드기가 되는구나. 위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 요 녀석 아랫방향 요 보고 오른쪽이면 이 돌 옆에 있는 거 위로 가라고 합니다. 왼쪽에 이 위치니까 얘일 테고 참고로 이거 안 읽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돌 옆에 있는 거 요거 같아요. 옆에 방향으로 없네. 아이고 이런 녀석이고 일단 아래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돈은 있나? 돈은 충분하네요. 개구리에게 300루피 쿨하게 내주죠. 귀엽네요. 영혼이 쌩쌩해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영혼이 쌩쌩해지니까
하늘을 따는 닭을 깨우러 가죠. 마을에 있습니다. 달려라. 그러고 보니까 이 위쪽 여기 하트 안 얻은 것 같은데. 이게 반지가 파워풀 반. 팔찌가 업그레이드 됐죠? 닭을 깨워줄 거예요. 개구리랑은 좀 다르네. 닭이 부활했습니다. 어디든 따라오는 건가? 따라오네요. 일단 이 위쪽 저기를 들렸다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오네. 여기 못 밀겠죠? 안 밀리네요. 계단 아래로 내려왔고요. 되는 건가? 닭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갈 수 있는 건가? 여기 바로 넘어와서 먹죠. 닭을 또 들고 위로 올라가죠. 지금 요 위쪽으로 해서 요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사실 워프 하는 것도 따라오지 모르겠어서 워프는 안 했어요. 달려서 해방꾼 부엉이가 나타나셨네. 맞았네. 달려서 위로 올라왔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닭 안 써도 되니까 바로 왔습니다. 아이고 미안. 자, 전엔 요 앞에서 진행이 안 됐는데 드디어 넘어왔고요. 요 소라 껍데기 하나 찾았습니다.
요쪽 집에서 하늘을 나는 닭에 대한 힌트를 들을 수 있어요. 없고 날 수 있다는 거를. 자, 이쪽은 그냥 왔습니다. 딴 이유는 없어요. 닭은 때릴 수가 없네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그 뭐지? 다음 가의 던전이고요. 여기 온 김에 땅을 소라껍질이 있을까 봐 했는데 없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왔네요. 위로 갈 수가 없죠. 꼬꼬 에임을 좀 빌어서. 왔습니다. 자, 버드의 열쇠. 탑으로 가는 열쇠 얻었고요. 꼬꼬가 어디까지 쫓아오지? 옆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여기 일단 들어가죠. 딱 봐도 폭탄 쓰라고 있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보물 상자 다 열어야 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나갈게요. 소라껍질인가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 열 수 있죠. 아니다, 이게 여기가 제일 귀찮으니까 하나 열고 얘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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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 열어야 마지막이에요. 보상이 나오는 신기한 보물 상자. 자, 계속 내려갈게요. 어, 닭이었어. 해골을 든 줄 알았는데 닭이었네요.
여기로 떨어지면은 아래쪽 저 동굴로 갈 거라서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닭이 계속 쫓아오는 게 다음 지역 넘어갈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쫓아올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지역을 미리 가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뭐 있으면 밥 보고 싶긴 한데 아까 센서가 안 울려서 사실 괜히 판 것 같네요. 혹시라도 꺼내야 되는데 혹시라도로 다시 바꿨고요. 이동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네요. 닭을 이용하진 않고서는 워프 포인트 있어서 바로 파줬습니다. 지금 안 갈 거예요. 아닌가? 지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 바로 올라가면 참수리의 탑이라서 그동안 안 갔던 데를 좀 가서 아이템을 좀 먹을까 합니다. 또 따라오네요. 일단 성 옆에 혹샷 얻어야만 갈 수 있는 요 계단 먼저 들어갈게요. 보라 껍질인가 봅니다. 사운드부터가 원래는 물로 빠져야 되는데 닭 타고 날아가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안 갔을 거거든요. 여기 지금 갈까 하는데 만보 불러서 가는 게 편하죠. 미사일만으로 이동합니다. 마상가 미상가 아 여기 왔었네. 안 온 것 같죠? 센서가 오는 걸 보니까 조라 때문에 그냥 잠수를 했어요. 여기는 부메랑으로 풀 빼고 점프 여기 하트 조각 보이네요. 어떻게 잠수했다고 안 부딪히는 거지? 신기할 노릇이네요. 여기 전에 폭탄 최대치를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화살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다른 악마입니다. 제발 그것만 좋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좋죠. 자 이쪽 두 개 했고요. 또 안 간 데가 있나? 여기는 여기 돌 막혀서 들어갈 수 없고 여기도 꼬꼬가 못 올라갈 테니까
수문을 백루피 받고 코코로 타서 갈 수 있을까요?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서 여기 안 가긴 했는데. 저기 꼭대기를 못 갔거든요. 어떻게 올라가지? 소라껍질 저택으로 이동해서 한번 잠깐만 보고 이동할게요. 지금 23개. 저기 저것도 안 먹었네. 저거 왜 안 먹었지? 나오자마자 떨어졌어요. 하트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닭을 잡으면 되는데. 닭님이 옆으로 안 오네요. 귀찮아서 혹샷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짧은가요? 아이고, 되는 게 없어. 어차피 여기 여기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했었던 것 같은데. 하트 넣어놨다가 뺑. 아, 죄송합니다. 요정의 새인데 다른 동물이랑 헷갈렸네. 그건 아니고. 자, 이쪽인데.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저기랑 연결되는 거랑 동굴에 금이가 있나? 아, 금이가 있네요.
데가 또 있나?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 수 없는 위치라서. 일단 꼭대기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파라고 있는 구멍 같은데 없네요. 저의 비밀 있죠.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수영장을 갈까 했는데 시간이 꽤 초과됐기 때문에 바로 참수리 던전 쪽으로 이동할게요. 수영장 한번 나중에 가죠.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멋있네요. 자, 꼬꼬를 뒤로 하고 일단 들어가 보죠. 참수리 탑 던전이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